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무조건 열심히 외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구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더 줄인다면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용이 있고요. 형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식 중에는요. 뭐냐면 음성 그다음에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그림은 조금 이상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우리는 이것을 나무라고 씁니다. 문자를 이용해서 나무라고 쓰고요. 우리는 이것을 나무라고 읽는 음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세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이 있고 문자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뭐냐면 철자가 있고 철자 스펠링이 있죠. 그러니까 문자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소리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그 영어 공부하는 목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시험을 위한 영어를 한다. 시험을 위한 영어면 주로 어디를 이용하겠습니까? 예, 눈을 이용합니다. 눈.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인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문자를 보고 내용을 빨리 떠올리는 이런 학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학습이요. 그렇지만 만약 내가 영어 공부하는 목표가 듣고 말하는 영어다. 듣고 말하는 영어다 하면 어떤 방법을 집중해야 되냐면 들었을 때 내가 나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내용을 빨리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목표가 무슨 영어냐 이에 따라서 집중할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소리를 다 같이 하면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나눈다면 만약 읽고 쓰는 영어인 경우에는 문자 눈으로 딱 봤을 때 TRE 딱 바로 나무하면 머릿속에 딱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문자를 위한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듣고 말하는 영어 같은 경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빨리 그 내용이 그 의미가 떠오르도록 하는 것이 하도록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이제 혼동합니다. 혼동해요. 뭐냐면 문자를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음성으로 들었을 때도 내가 빨리 들을 거다 의미를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막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트리나무 해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트리나무. 근데 이 공부는 결국 뭐냐면 문자를 봤을 때 의미를 빨리 떠오르는 공부인 거지. 트리라고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나무라 어떤 내용 의미를 빨리 떠올리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뭐냐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거하고 이제 소리를 듣는 거하고 의미를 아는 것을 동일시하는데요. 무슨 뭐냐면 그 이렇게 저기 이제 듣기 이제 영어 단어를 이제 듣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니, 들어서 뭐해? 의미를 모르면. 예, 그런 말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열심히 외웁니다. 이렇게. 틀이 나무, 틀이 나무. 이거는 예, 절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음성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영어 단어를 뭐 그 막 몇천 개씩 외운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시온, 초급, 초급 단어를 넘어서서 예, 지금 고급 단어를 외우고 있다. 고급 단어. 고급 단어나 아니면 이제 생소한 단어들, 좀 어려운 단어들을 외우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예, 본인의 실력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단어로 이루어진 동화나 아니면 영화. 자,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교재의 소리, 영어 소리겠죠. 영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어는 열심히 해서 이 초급 단어는 다 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뛰어넘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듣기를 해보니까 의미는 둘째치고 저희는 의미를 신경 쓰지 않는데 저는요 의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소리만 체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초급 단어,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동화를 듣고 의미가 아니라 그 소리들을 내가 듣고 따라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듣고 말한 영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 영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문자 공부, 읽고 쓰는 영어인 것인지 예, 듣고 말하는 영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 듣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는 것이다 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올바르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볼 때 예, 윗사람이 말한 내용과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의미를 찾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 따라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종종 그런 거 하죠. 누군가를 혼내거나 아니면 조사를 할 때, 야, 너가 들은 대로 얘기해 봐. 들은 대로. 야,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너가 뭐 갖고 있는 그런 의미 말고 그 말의 의미 말고 예, 원색적인 거. 원본적인 거, 예, 원초적인 거, 너가 들은 대로 얘기해봐. 예, 그걸 들은 대로 예, 해서 진짜를 따져보는 거죠. 그게 진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미루어 짐작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미루어 짐작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들은 거를 얘기해봐라. 그게 바로 듣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듣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데 그 영어 단어를 외우는 목적이 내가 단지 읽고 쓰는 시험 보는 영어가 아니라 듣고 말한 영어까지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외우는 거 수준의 밑에 단어들로 이루어진 교재를 내가 듣고 따라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 듣고 따라하지를 못한다면 예, 소리 공부는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그러면 듣고 말한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하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예,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패턴을 암기하거나 예, 무슨 이상한 표현 외워서 하는 게 말하기가 아니고요.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한 소리를 내가 듣고 문자가 아니라 소리로 듣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생겼을 때부터 말하기 능력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지금도 뭡니까? 지금 한국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말로 설명을, 그러니까 소리로 설명을 듣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들은 제가 말한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 듣고 그대로 따라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한국말은 듣기가 된다란 즉 되기 때문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에 말하는 거를 내가 듣고 내가 전달. 만약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 누군가에게 물어보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은 못 듣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해되지 못했더라도 내가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말을 물어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 본인의 영어 공부가 정확히 무엇인지 따져보고 언어에는 뭐 언어라고 하면 뭐 너무 광범위한 거고요. 영어 단어인 경우에는 철자와 그다음에 의미와 그다음에 소리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내용하고 그 문자하고 매치시켜서 하는 영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리와 의미를 매치시키는 그런 소리 영어를 할 것인지 잘 따져본 다음에 만약에 나는 그 영화 같은 거를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만약 그 내가 외우고 있는 영어 단어 수준의 밑에 그 어떤 재료들을, 교재들을 내가 듣고 따라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단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어느 사람은 알아야 들린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아는 만큼 들린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알아서 나중에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나중에 뭐 따로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가 있고, 영어 전혀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아이가 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EBS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자, 근데 5번 학생은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여기까지는 영어를 좀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1번 학생에게.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1번 학생이 My name is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번 학생에게도 What's your name? 했더니 My name is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번까지 딱 했습니다. 근데 5번은 영어를 하나도 몰랐어요. 지금 상황까지는. 근데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What's your name? 그랬을 때 이제 5번 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이는 My name is 누구누구누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고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역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소리를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아는 만큼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소리 공부는 안 하고 오히려 형식에 있어서 문자를 가지고 하는 영어 공부를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다행히도 만약 그 사람이 원래 읽고 쓰는 영어를 하려고 했다면 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듣고 말한 영어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는 만큼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서 영어 문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절대 그 사람은 듣고 말한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아시고요. 무조건 영어 단어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